상상도 못할 강력함,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푸르스름한 꽃봉오리 같은 채소는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는 실제로 식물계의 원더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다양한 효능과 많은 영양소들로 우리의 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브로콜리는 매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셀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의 효과적인 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한몫합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의 제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탈이 나는 법. 브로콜리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포함된 특정 당인 라피노스 때문인데 라피노스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처음 섭취하거나 많이 섭취 시 천천히 먹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브로콜리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브로콜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꽃봉오리 부분만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2분 정도 데쳐줍니다. 이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브로콜리의 색상이 더 선명해지며 맛도 좋아집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찬물에 헹궈 냄비에서 뜨거운 물기를 제거한 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간 마늘과 소금을 추가하여 12분만 더 볶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브로콜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알맞은 식감의 가니쉬로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이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